따뜻한 한 끼, 정말 꿀맛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많이 놀랐을 텐데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Yeah, I think I didn't guess before that, and I'm surprised. But it's good. We test the smell is good, and we run some walk. It's good, good for health. It's interesting. This whole experience, I didn't guess it. I thought it was playing paintball or something. Yeah. So, but I saw the obstacle course, so I just thought it was obstacle course, maybe. But yeah, it's fun. It's fun. New experience. 해변 옆에서 이제 훈련하는 거 보니까 되게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코리아 스펀지 투어. 이번엔 다시 고무신 팀입니다. 서울 전통시장의 메카 광장시장에 도착한 고무신 팀. 아니나 다를까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리가 있나요? 외국인들의 지갑도 쉽게 열리게 만드는 광장시장의 푸짐하고 다양한 먹을거리들. 이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미션.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작진이 준비한 문제의 답이라 생각하는 물건을 제한시간 5분 안에 구입해옵니다. 그 물건이 정답인 경우에는 자신이 사온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서프라이즈! 오답인 경우에는 바로 이것! 한국에겐 별미의 간식!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혐오 음식 1위인 바로 번데기 시시! 번데기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하는 명제. 한국에서는 네모만 있으면 키가 5cm 더 커진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문제에 자만지색이 역력한 이들. 과연 외국인들은 정답에 맞는 물건을 무사히 구입해 올 수 있을까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 하지만 오로지 번데기를 먹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본실의 힘을 다해 물건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이들이 찾아야 할 정답은 바로 커피에 있던 키높이 깔차. 몰라요. 과연 찾을 수나 있을까요? 이거 돌? 차? 있어요? 뭐요? 있어요? 뭐? 아, 극복하기엔 있어요? 너무나 높은 언어의 장. 뭐 어쩌라고? 결국 서로 동문서답만 하고 포기하구만. 한편 순수청년 샴은 발차견? 만국의 공포 바디랭귀지가 통할까요? 나 슛. 아니, 역시나 아니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텔레파시. 샴 호두숨만 나옵니다. For boys to be taller. 역시나 자신 찾는 yes. 물건을 열심히 설명 중인 바비. 깔창은 go straight. Okay. 깔창, where are you? 희망이 보입니다. 깔창. 한편 샤림과 똑같은 아저씨를 찾아온 로시. 과연 이번엔 소통할 수 있을까요? 없어. 다행히 이번엔 로시오의 말을 알아들은 주인. 예, 이거. 키나피. 덕분에 로시오 역시 물건의 이름을 알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키나피. 아, 키나피. 키나피. 오케이. 그런데 그때. 아, 키나피 있어요? 첫 번째로 물건 사기에 성공한 로시. 행여 팀원 등 다른 사람이 볼세나 제스처를 숨기기까지 합니다. 한편 아직도 열심히 설명 중인 샤리. 과연 이번엔 성공할까요? 돌러? 이거 있어요. 이거 돌러? 돌러? 있어요? 이거? 네. 아는 한국말 모두 동원해가며 드디어 정답 찾기에 성공. 깔깔 주세요. 깔깔 주세요. 한세이에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애누리 없는 장사 어딨냐며 능수능란하게 물건값까지 깎는 의지의 외국인 샤림입니다.
세계 18위.